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일리마미 교회 아카시 까비타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목자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아주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몇 차례 유산을 했고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니 빚은 계속 쌓여갔고 제 몸은 더 약해졌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 가다가도 기절을 해서 사람들이 저를 들 것에 싫어서 집으로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께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 중 누군가는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며 제가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똑같이 잉태를 못하던 이웃이 만민교회 단인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복을 받으리라는 마음으로 델리마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델리마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진리를 배워나갔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단일 철야에도 매일 참석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지만 목자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저희 부부는 목자님의 기도를 받으면 잉태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다니엘 철야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 후 당회장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고 단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해 주셨을 때 저희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기도받고 10개월 후 저희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마히마이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큰 언니와 조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 우리 가족은 지금 주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